다시 더 차례로 올라가서 커지는 세요. 시도하는 어머니 다른 애도 저런 애라 도장할게. 가리는 거 없어 싹 다 토핑해서 씹어 먹어. 프랜차이즈 본점처럼 나를 판단해. 그래 다들 예의 주시해. 시선 고정해. 아닌 척 다 켰는 질로. Yeah, yeah, I know.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다들 신나게 들어오고 있고 들어오고 있군요. 하이 헬로. 안녕. 안녕하세요. 하이. 잘 밥 먹었어? 어 역시. 역시 내가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하는 사람 진짜 세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뭐 먹었어? 저는요, 저는 연어 덮밥 먹었어요. 연어 덮밥이랑, 그리고 약간 육회로 된, 약간 초밥, 육회 초밥 같은 거 같이 먹었어요. 너무나 맛있었었죠. 하이, 헬로, 하이, notice me, noticed you. What are you doing? I'm doing real life. Oh, well, I mean, I guess if it wasn't for Chinese Room, I would probably be working on stuff that I have to do. So busy these days. Uh-huh. Oh, 맛있게 먹어서 다행이네. 맞아요. 여러분들 밥 먹었죠? H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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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s your wrist? I think I got used to it now. Yeah, I think I got used to it. Let me check. Ah. 아직 아직 통증이 심하구나. 아. 뭐 어쩔 수 없죠. It's okay. 많이 익숙해졌어요. I'm used to it now. 어 햄버거 먹었어. 어 집밥스 나이스. 나 진짜 완전 많이 먹었다고. 오 치킨 먹었어. 와우 샤브샤브 와우 고기. 와, 맛있었겠다. 양념갈비, 와우, 삼겹살, 와우. 소목은 쉬어야 났는데, 맞아요. 병원에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순 없으니까, 최대한 잘 관리하면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잘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 닭갈비, 와우. 샨, did you drink the gin that Ryan sent you? No, I still haven't. I can't drink it. I mean, it's like a, you know, surprise possession. I cannot put this to waste. What does it say? Oh, yes. The cautions.
It's got the barcode as well. I love the design, the logo as well. Sounds good. Wow. 잠깐 되게 잠 깨는 것 같아요. 가끔씩 진짜 작업할 때마다 막 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저거 한번 냄새 맡으면 와우! 잠이 확 깨는 느낌? 어우 진짜 독하다. 와. 자, 저거 뭐야? 아 이거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구나. 그 이제 그 우리 라이언 형님께서 라이언 레노드 형님께서 보내주신 네 술이에요. 네 저는 이제 또 술을 잘 안 마셔서 네 아예 네 한 모금도 안 먹어봤고 네 그렇답니다. 선물이죠. 네 선물이기도 하고 뭔가 되게 뭐라 해야지 선물이랑 비슷한 약간 뭔가 저한테 좀 영향을 주는 영향보다는 약간 영감도 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약간 좋은 추억이 담긴 그런 친구인 것 같아서 네 그냥 항상 여기다 그냥 두는 것 같아요. 의미 있지. 맞아요. 추억의 기프트. 예스. 맞아요. 뒤에 우산 아직 있네. 맞아요. 아, 이거 창빈이한테 줘야 되는데. 아. 창빈이한테 줘야 하지만. 아니면 그냥 약간 비상 우산이라 생각하고 여기다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No, I'm pimming on it. I can't open it. Bad luck, yeah? Don't open it for bad luck. Give me bad luck, no. Yeah, I'm just there. 자, 아무튼, 네. 인사가 좀 늦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이 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Yeah! 오늘은, 찬이 방 에피소드, 147회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는 찬이의 방을 보내야죠.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최근에 영통 팬싸를 했는데 또 이제 여러분들 이 추천해준 이제 곡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추천한 곡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들어보고 그런 재밌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So welcome to Chinese Room. I think I started off a bit late, but it's episode 147, and we are going to, I guess, just listen to music. We did have a video call fan sign event, and you guys sent me some recommendations, some songs I don't know, so it's gonna be the first time I'm gonna listen to it with you guys, and we're gonna talk about this and that, and yes, no good time. Alrighty. 자 그러면 오늘 찬이의 방을 시작할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준비해 왔는데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찬이 방이 시작할 첫 번째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Are you guys ready? 봅시다. Let's go!
진짜 짱 신기하다. 볼 때마다 신기하네. 오, maniac. 네, 저희가 오늘 찬이반의 첫 번째 영상 같이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와, what the, 와, 벌써 조회수가 이렇게나 됐네? 어? 이거 응? 잠깐만, 이거 오늘 나온 거 아니야? 맞네? 오늘, 뭐, 어젯밤. 어젯밤에 떴는데, 벌써 조회수가 이렇게나 많네요. 와우. 감사합니다. 호호. 역시 우리 스테이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 고맙네요. Yeah, what? How? It's already hit 2 million views and it only came out like you know, like yesterday night. Oh, that's crazy. And it's not even like the full thing. It's like, you know, it's just the unveil, but oh, thank you for just being so interested in it. Ah. Oh, 완전 내 취향이야. 오, 우와. 신기하다. 너무 잘 찍었어. 맞아요. 호호. 우와, 막 진짜 약간 그 약간 되게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 다 캐치하셨네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한데. 맞아요. 뭔가 되게 뭐 풀 음원은 뭐 못 들어 아직 못 들어봤겠지만 되게 약간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 있죠. 뚱뚜루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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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그런 느낌이다 해서 아 이거 너무 너무 많이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아 왜냐면 아직 언베이밖에 안 됐으니까 아껴둬야죠. 이 약간 뭐 이것저것 비하인드랑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이제 작업 과정들은 이제 저희가 음원들이 다 나오고 이제 풀로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제가 이것저것 궁금한 거 다 알려드릴게요. 안 돼요! 수보하면 안 돼! 안 된다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가 수보하면 불려가? 네. 저 진짜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막 불려가요. 안 돼! 이러면서 안 돼! 이런 식으로 불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우와 기다리는 맛이 있긴 해. 오케이 그러면 오래오래 기다리는 걸로. 아니 저희가 빨리빨리 나와야죠. 일단 뭐 그때 되면 제가 진짜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저것 다. 왜냐면 되게 이번에 곡들 다 약간 되게 재밌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하나하나 곡 하나하나 약간 그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약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런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잘 얘기해볼게요. 뭐였지? 이거랑 아 이거랑 이거 아 이거 아 맞네 그리고 이거 맞네 맞아요 다 약간 그 아 있어요 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 재밌네요 재밌네요. 아 근데 그렇다고 너무 또 기대하지 말고 맞아요 너무 또 너무너무 기대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챙겨봐야 할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뭐야? 그게 뭐냐면 잠시만요.
짠. 와, 이거. 어떤 걸로 할까? 귀여워. 오. 그럼 이걸로 갈까? 이걸로. 아, 근데 와, 이, 와, 이거. 아, 그래. 그러면 잠깐만요. 하, 또 찾아야지, 찾아야지. 여기 있다. 하하. 찾았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 같이 챙겨볼 다음 영상 한번 더 볼게요. 무슨 영상인지 궁금하죠? 궁금하지? 오, 역시 우리 스테이는 알아. 바로바로 맞추네. 오, 역시 나는 스테이는 너무 잘 알아.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가볼게요. 다음 영상 렛츠고! 선배님 희재도 많이 부르던 거. 그대 떠나가는 그 아, 세 프레임 처음부터. 왜 이렇게 바로 간다고? 그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 맘 앞에서 그대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난 그댈 보낸 적 없죠. 여전히 그댄 나를 살게 하는 이유일 테니. 조금 약간 아픈 감정을 잘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심지어 아주 웃기게 네. 제가 즉흥적으로 거의 공격하다시피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아, 예. 많이 보여드리면 저 아, 너무, 너무 좋아요. 네. 이제 이 리무진 서비스의 하일 아, 둘이 동갑이구나. 아, 뭔가 되게 잘 어울린다. 아니 아니야, 이것도 있고 이걸로 한번 볼까? 아니지, 이걸 봐야지. 둘이 같이 한 거.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일들이 있지. 내가 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마음이 가난한 밤이야. 거울 속에 마주친 얼굴이 어색해서 습관처럼 조용히 눈을 감아 밤이 되면 서둘러 내일로 가고 싶어. 수많은 소원 아래 매일 다른 꿈을 꾸던 우리는
같아. 나 지지 않을 것 같아. 어린 날 내 맘엔 영원히 가물지 않는 바다가 있었지. 이제는 안정만이 남아 희미한 그곳에 설렘으로 차오르던 나의 숨소리와 머리 위로 선선히 부는 바람 파도가 되어 어디로든 달려가고 싶어 끝까지 볼 줄 몰랐네. 와, 너무 좋네요. 와우. 맞아요, 승리 기특해 기특해. 네, 방금 본 영상은 우리 승민이가 나온 리무진 서비스 영상인데요. 승민 그리고 또 이무진님과 같이 이제 한 무대였는데, 둘 다 노래를 너무 잘한다. 뭔가 배울 점이 되게 많은 느낌인데, 너무 좋네요. 보면서도 약간 계속 막 닭살 돋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둘 다 멋있네. 둘 다 멋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찬이의 방, 우리 또 여러분들이 추천해준 곡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나게 한번 틀어드릴게요. 맞아요, 그것도 봤어요. 아, 그래, 이거 한번 잠깐 볼까? 한번 볼까? 좋다 보면 닿을 것만 같았어. 의심 따윈 해본 적도 없었어. 상상한 널 안았지만 두 손 꽉 널 잡았지만 품속엔 공허함만 남은 채 헤매.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되게 이상한 게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기보다는 그냥 그 뭐라 해야지? 약간 다른 분들이 이렇게 선배님이든 후배님이든 다른 분들이 다른 음악 하시는 분들이 저희 음악을 저희 곡들을 커버를 하면은 뭔가 느낌이 되게 이상해요. 약간 이렇게 좋은 이렇게 약간 이상한 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상하기보다는 그냥 좀 뭐라 해야지 그냥 기분이 되게 묘해요. 되게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맞아 볼게요. 결국 깨닫게 됐어. 널 놓아야만 한다는 걸. I wanna be myself. 아직 낯설다 해도 널 벗어난 순간 내가 보여. 모든 게 다 눈앞이 다 이제는 알겠어. 내게 필요했던 건 너란 걸. 내 두 발이 가는 대로 걸어가. I feel the light, I feel the light, I feel the light. Oh. I feel the light. I feel the light. I feel the light. Oh. 아, 저희 노래 커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느낌이 이상하다. 근데 네,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그냥 너무 아직 감동받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으쌰가 추천해준 곡들 몇 개 있는데 어떤 노래부터 들을지 한번 찾아볼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으쌰가 추천해준 첫 번째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 일단 여기 있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스테이가 추천해준 네 찬이 방의 첫 번째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밤이면 떠오르는 별들이 나는 부러워. 맘은 급해져. 다 빛나고 있는데 왜 남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멀리 희미해져 버릴 것만 같은데 또 어느새 남아. 지친 걸음을 멈춰 주저앉아 울어도 아무도 모르고 그래 나만 있는 건 아니야.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줘. 필요해, 나는 you, you,
첫 번째 노래 양효섭 선배님의 나만이었습니다. 이게 약간 뭐라 해야지, 가사만 봐도 뭔가 되게 공감이 되는? 약간 저도 가끔씩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워낙 선배님은 또 예전부터도, 저는 뭐 항상 팬이었기 때문에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오랜만에 또 선배님 목소리만 들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리스테이 양효섭 선배님의 나만 추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노래는 이 노래인데요. Oh, let's see. 다음 노래는 또 우리 스테이가 추천해준 노래인데요. 오 예스, 광고 타임스. 아 맞아요, 물론 저도 저 뭐 여러분들한테 추천 막 이것저것 받았는데 지금 보고 있는 분들도 실시간으로 이것저것 추천해 주고 싶으면 마음 편하게 추천해 주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테이가 추천해 준 다음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와. 이야, 어떻게 드랍이 그렇지? 와. 이야. 와. 아니, 뭐, 이게 약간 그, 그냥, 뭐라 해야지. 제 취향일 수도 있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와. 와, 저 뭐야? 잠시만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와, 어떻게 드랍이 줄었지? 원래 찬이형의 두 번째 노래, 우리 세이가 추천해준 노래인데요. 와우! 라피라는, I could be pronouncing it wrong. 제가, 네, 그, 잘못 발음하는 걸 수도 있는데, 라피, could be Lat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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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go with Lathi. Lathi featuring Sarah Fujura, 예, 아니, Weird Genius의 Lathi입니다. 아,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아, 진짜. 와. 어우, 깜짝 놀랐네요. 와. 네, 어쨌든, th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is called Lathi, and it's by Weird Genius, featuring Sarah Fujura. Why have I not heard of this song before? I mean, wow. Whoa. It's insane. Oh my gosh. Like, the drop is crazy. It reminds me of, I don't know, because when I was in Australia, I listened to a lot of, like, EDM trap music. And, like, yeah, I remember I went to a festival once. Oh, I forgot what it was called. Wait, give me a moment. It was called. Give me a moment. Let me look for it. It was called, I have it, just wait. It was called, I went to it, and it was called, FOMO Festival. I don't even, wow, that's a lot of people. Wow. Yeah, we had a good time. Goldlink came out, yeah. Metro Boomin. Yeah, Metro Boomin was there, yeah. That was crazy. Anyway, yeah. Just the whole EDM trap vibe. Man, that dropped though. Oh my gosh. Yeah, 아무튼. 세계 추천해준 두 번째 노래. Weird Genius의 Lathi였습니다. 깜짝 놀라네, 진짜. 맞아요. 아니, 약간, 저도 너무 당황해서 그런지, 저도 이 미소를 못 멈추겠더라고요. 그냥, 그랬네요. 와우. 되게 많은, 오, 오케이, 오케이. 되게 많은 추천들을 지금 스택을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오늘 차에 정수리 많이 보네. 아, 제 정수리를 많이 본다는 뜻은 딱 두 가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댓글을 읽거나, 아니면 제가 부끄러워서인 거나. 딱 그 두 가지 이유. 지금은 읽는 중. 아,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스키즈 매니악 추천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매니악 제가 틀어드릴게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죠.
Oh, maybe. 찬이 오늘 영감 받아서 곡 쓰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약간 가끔씩 그럴 때 있어요. 약간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그냥 찬이 방 하다가 모르겠어요. 약간 작업하면은 뭔가 그냥 찬이 방에 뭐 이것저것 틀었던 것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뭔가 어 그래 그럼 이런 것도 해볼까? 약간 이런 게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거. 아, 오케이. 좋아요. 아, 그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네, 창빈 없이 못 살아? 네, 데이터는 있을 거예요. 아, 안 그래도, 아. 네. 맞아요. 그거 있어요. 스키즈 피어난다 추천합니다. 아, 피어난다요? 아, 네, 제가 틀어드릴게요. 응, 이러면 안 되니까. 예, 예. 찬아 나 피디님인데 매력 노래가 뭐였더라 들려줘라 피디님 피디님이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것 자체도 피디님도 혼나요 피디님도 네, 저희 본부한테 혼나니까 피디님도 잘 알잖아요 네, 제가 피디님을 위해 안 틀겠습니다 네, 진짜, 예, 그런 상황이 오면은, 진짜, 피디님도, 저도 혼나는 거라, 예, 저희 둘 다, 예, 혼나는 거라, 예, 아마, 안 될 거예요. 아, 진짜로, 진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 재밌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게요. 자, 노래는 과연 어떤 노래일까? 하! 뿌르륵뚝뜸 뚜르륵빰빰 뿌르륵빰빰 뿌르륵빰빰 빠밤 뿌르륵빰빰 빠르륵 뿌르륵빰빰 빠밤 어, 오케이, 찾았어. 오케이. 자, 다음 노래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다음 노래 어떤 노래냐? 바로 들으면 되죠. 자, 그럼 오늘 찬이의 방 세 번째 노래, 우리 스테이가 추천해준 세 번째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아, 역시 나는 진짜 바보였어. 소리를 안 키우면 당연히 노래가 안 나오지, 잖아. 역시. 저는 아까, 아직까지 약간 그, 맛이 갔나 봐요. 아, 머리가. 너무 큰 충격을 먹어가지고. 자, 스테이가 추천해. 다음 노래. Let's go. 하리 ku dekat denganmu lewati berbagai hal ku ada di sisimu tanpa kau tahu perasaanku padamu sendiri ku berharap memberi kasih walau tak kembali Caleb J의 It's Only Me 였습니다. 또 우리 스테이가 추천해준 노래인데요. 근데 약간 그
그 뭐라 해야지 약간 그 확실히 그 약간 옛날 R&B 바이브가 있어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그 뭔가 익숙한 느낌? 약간 아 그 느낌도 있는데. 아 네, 아, R&B 쪽은 아니지만 아 근데 코드가 좀 비슷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 약간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I'll be here right here waiting for you. 이 느낌이랑 약간 그 길 느낌도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약간 옛날 R&B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방금 들은 노래는 Caleb J의 It's Only Me였습니다. Thank you for the recommendation. It's a really good song. It's got those vintage R&B vibes, and I really really like it. 약간 내가 생각한 it's kind of like back around when like music soul child. Music was like really really hot, yeah, around there. 아 그 노래 뭐였지? All I hear is raindrop falling on the. 아닌데? No, this is not it. 제가 다음에 찾아와서 추천해드릴게요. 좋은 노래여서 다음에 추천해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스테이가 추천해준 다음 노래. 바로 가보겠습니다. 스테이가 추천해준 노래. 스테이가 추천해준 노래. 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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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맞겠지? 맞을 거야. 맞겠지 뭐. Yes,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스테이가 추천해준 마지막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또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노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추천해주는 노래 제가 틀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갑시다. Let's go!
네, 우리 스테이가 추천해준 노래 킹 늘의 Prayer X였습니다. I really don't know how to pronounce that. I'm so sorry. I need help. How do you pronounce that? King. I need help. Please help me. No, because I want to pronounce names right, you know? Because, you know, a name is something that, you know, identifies someone. You gotta help me out. Come on. Yeah. Give me a hint. Help me. Help me out! King Gnu. Ah, okay. King Gnu. 알겠습니다. So, 네, 방금 들은 노래는, King Gnu의 Prayer X 였습니다. Yes! Yeah. Thank you for helping me out. King Gnu. Yes. King Gnu. Yeah. I think that's right. 일본어를 생각하면 좀 더 편하긴 하겠다. King Gnu. There we go. 좋습니다. 네. 스테이가 추천해준 노래인데요. 되게 약간 그 뭐라 해야지? It's got that very sinister vibe. 뭔가 그 약간 뭔가 뭐라 해야지? 악당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이 노래 되게 비슷한 노래 있는데 여러분들 알진 잘 모르겠어요. 이가 그 it was Panic at the Disco. Panic at the Disco. I forgot what it was called. But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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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y.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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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Yeah, that's all. It's kind of got that vibe. I like it.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추천해 드릴 곡들 그리고 여러분들 추천해 준 곡들 듣기 전에 이것저것 얘기 좀 나눠볼까요? 나나나. Oh yeah, Emperor's New Clothes. Thank you very much. 맞아요. Emperor's New Clothes. Panic at the Disco. Emperor's New Clothes였습니다. 그 노래 진짜 좋아요. Forgot how it starts.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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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 Oh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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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어, 노래 좋아요. 와우. 아니요, 아직 볼 거 많아요. 이것저것 많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되게 여러, 되게 다양한 게 되게 많아서 이것저것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창명씨 목소리 1주년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더 좋은, 다른 노래들 듣기 전에 제가 한번 제가 또 정말 정말 좋아하는 이 노래를 한번 듣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어디 있을까? 내가 뭘로 저장했지? 진짜 뭘로 저장했을까? 찾아보자. Sriracha. 요건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가 잘못 열면은 큰일 날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볼까?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몰래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찾았다. 이거 맞네. 네, 그러면 사실 이 노래는 마지막에 틀어드릴라 했어요. 아, 너무 좋은 노래이기 때문에 이때가 그치 작년 한 해를 작년을 완전 그냥 모든 사람의 그 지목을 받았던 예 그 많은 그 분들 많은 음악 평론가 분들이 또 엄청나게 평가한 예, 이 노래가 정말 정말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게 또 그 노래 안에 느낄 수 있는 이제 그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설명하기는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정말 맞아요. 명곡 쪽에 명곡 중에 명곡 맞습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노래고 나온 지 진짜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네,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소울이 느껴져요. 진짜 소울이 느껴지고 제가 뭐라 했어요? 제가 지목이라 했죠? 네, 주목 네. 몰라요. 네. 어쨌든 정말로 정말 역사에 남길 이 노래는 정말 해지 못하겠다. 네. 틀어드릴게요. Let's go. 와, 오늘은 뭐 먹지? 와, 늦게 먹으면 이혜니가 또 뭐라 할 텐데. 저겠죠. 점심을 빨리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저녁은 샐러드. 빨리 먹어야겠다. 그래서 뭘 시키지? 아니, 주땡기 판단해. 네가 먹고 싶은 거. 어두운 세상 속 서점빈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야 할까. 고장날 것 같아 한시라도 못 본다면 내 삶에 주대가 없어. 세상 속
속 수천 빈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야 할까 고장날 것 같아 한시라도 못 본다면 내 삶에 주대가 없어져 어두운 세상 속 수천 빈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야 할까 고장날 것 같아 한시라도 못 본다면 내 삶에 주대가 없어져 고장날 것 같아 야 할까 음악은 명대사니까 잘 들릴 수 있게 그래서 뭘 시키지? 아니 줏대 있게 판단해 네가 먹고 싶은 거 기가 막히다 이거지 그래서 뭘 시키지? 아니 줏대 있게 판단해 네가 먹고 싶어 그래서 뭘 시키지? 아니 줏대 있게 판단해 그래서 뭘 시키지? 아니 줏대 있게 판단해 네가 먹고 싶은 거 기가 막힌다 기다려봐요 기다려봐 오늘은 뭐 먹지? 아니 이따 먼저 끝내 고장날 것 같아 한시라도 못 본다면 내 삶에 줏대가 없어 고장날 것 같아 한시라도 못 본다면 내 삶에 주대가 없어져 고장날 것 같아 한시라도 못 본다면 고장날 것 같아
내가 이걸 진짜로 이걸 한다는 게 너무 아 너무 부끄러운데 진짜 아 기다려봐요. 고장 날 것 같아 고장 날 것 같아 아 진짜 대체 뭐 하는 짓이지? 잠시만요 부끄러워서 이렇게 할게요. 고장 날 것 같아 아니 내 얼굴도 보이기 싫은데 고장 날 것 같아 한시라도 못 본다면 고장 날 것 같아 한시라도 못 본다면 잠깐만요 그래 고장 날 것 같아 한시라도 못 본다면 고장 날 것 같아 한시라도 못 본다면 나도 못 본다면 한시라도 못 본다면 한시라도 못 본다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주태가 주태가 아 이거 매우 왜 이렇게 부끄럽지? 주태가 없어져 주태가 주태 주태가 주태가 없어져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 말고 노 잠시만요. 아, 부끄럽다, 부끄러워. 찬아, 너 뭐하니? 저 창빈이의 생일 선물 미리 만들어주고 있어. 아 맞다 내가 그걸 얘기 안 했구나 저는 가끔씩 저희 음원도 제가 튜닝이랑 에디팅 할 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급하게 에디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 이거 더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이건 다시 도전 오늘 찬방에 이거 하나 마무리하겠는데요? 주대가 없어져 아, 자, 다시 해볼게요.
주대 주대가 없어져 주대가 없어져 너무 내려가나? 주대가 없어져 올릴까? 주대가 없어져 없어져 몰라 그냥 하는 대로 할래 하, 이거 진짜 너무 부끄럽다 자 가볼게요 주 아, 보지마 보지 말라고 보지 마요 오케이 안 보인다 주대 웃지마 주대가 없어져 태웠다 아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무 빠른데 잠시만요 금방 할게요 미안해요 그래도 나라도 좀 좋게 들려야지 아하 살짝 플랫이었구만 전 약간 전체적으로 항상 플랫하게 부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거는 여기는 이거 없어도 돼 됐다는 아 잠깐만 이거는 스테이 선택으로 가야 되겠다. 오케이. 일단 자, 잠깐만. 이거 밸런스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미쳤다. 여러분들만 좋으면 좋아하면 돼요. 자, 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드디어 완성했네요. 좋아할지 모르겠다. 아, 오늘은 뭐 먹지? 아, 늦게 먹으면 이혜니가 또 뭐라 할 텐데. 아니다. 먼저 아니 이제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잠깐만. 잠깐만 먼저 여기부터 확인해 봐야 돼. 어두운 세상 속 서점 빈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야 할까. 고장날 것 같아 한시라도 못 본다면 내 삶에 주대가 마지막에 이거만 하면 결정해 줄 수 있어요? 마지막에 그 뭐냐 그 됐다를 넣을까요 말까요? 마지막 됐다. 네, 네가 먹고 싶은 거. 됐다. 됐다를 넣을까 뺄까? 네, 네가 먹고 싶은 거. 됐다. 됐다. 그러니까 뭔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됐다를 넣을까요 말까요? 빼요? 넣지 마? 없는 거? 어우 뭐야 이거 의견들이 너무 나눠지는데? 빼자 넣자 넣자 빼자 빼 넣어 넣어 넣어줘 빼 빼자 안 넣은 게 레알 영화 같아? 그렇긴 해. 그렇긴 해. 네가 먹고 싶어. 아니 주때 있게 판단해. 네가 먹고 싶은 거. 아 이게 임팩트가 있긴 한데 아 어떡하지? 약간 진짜 약간 명대사 느낌으로 갈까요? 아니면 그냥 귀엽게 마무리할까요? 약간 진짜 멋있게 마무리 아니면 그냥 짠 귀여웠지? 약간 이런 느낌? 뭘로 할래요? 아 1절에만 있는 걸로 넣어줘. 귀여우니까 넣어줘 제발. 임팩트 있게 가자. 빼자. 아, 저는 줏대가 없어요. 제 줏대는 여러분들의 줏대예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지키는 게 제 줏대예요. 그거는 제가 지킬 수 있는 줏대. 내 의견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의견. 여러분들이 중요하잖아요. 예, 네, 여러분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넣어줘. 빼자. 근데 안 넣으면 인트로랑 마지막이랑 다른 느낌이 안 나잖아. 빼자 넣자. 아 어떡해?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제가 도움 요청을 할게요. 맞네 생각해보니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 잠시만요. 여보세요? 뭐해? 잠시만, 형 지금 체내방 하고 있거든? 형이 너를 위해서 선물을 만들었어. 어쩌다 보니 어쩌다 선물을 만들었는데 그 마지막 너의 그 뭐라 해야지 그 판단이 필요하거든. 쥐띠 있는 판단이 필요해. 그래서 너가 결정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거를 사실 형은 아직 이거를 서프라이즈를 하고 싶어서 뭔지 말 안 할게. 대신 자 이제 곡 작업하는 그 과정을 가정하에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만든 곡이 있어. 근데 그 곡의 마무리를 뭔가 약간 명대사가 약간 있어. 그래서 그 명대사에 맞춰서 되게 임팩트 있게 빡 해서 마무리할까? 아니면 어쨌든 이 노래 자체가 되게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귀여운 애드립으로 넣어서 마무리를 할까? 뭐가 더 나을 것 같아? 약간 명대사 마무리 아니면 귀여운 마무리? 뭐? 아니 그건 아니야.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꿀총은 아니고 너 그 한 애들 중 됐다 이 애들이 있어. 하는 게 나? 귀엽게? 아 됐다가 된 거니까 그게 창빈이 줏대? 아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그걸로 마무리할게. 알았어 고마워.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우리 쥐떼 있는 창빈이가 쥐떼 있는 대끼가 결정했어요. 귀엽게 가는 걸로 가재요. 그래서 아니 쥐떼 있게 판단해. 네가 먹고 싶은 거 됐다로 마무리하는 걸로.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좀 더 깔끔하게 들리고 싶은 거 됐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와 이거 진짜 약간 진짜 작업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이것저것 마무리 다 하고 이제 애들이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럼 애들한테 처음부터 한번 들어볼까? 들어보고 갈까? 그러면 네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네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Let's go! 아, 오늘은 뭐 먹지? 아, 늦게 먹으면 이혜니가 또 뭐라 할 텐데. 아, 점심을 빨리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저녁은 샐러드. 아, 빨리 먹어야겠다. 그래서 뭘 시키지? 아니 주태 있게 판단해. 네가 먹고 싶은 거. 어두운 세상 속 서점 빈
속 수천빈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야 할까 고장날 것 같아 한시라도 못 본다면 내 삶의 주대가 아니 주때 있게 판단해. 네가 먹고 싶은 거. 됐다. 네. 아. 명작이네요, 명작. 네, 우리 스리라차 제작으로 만든 예, 창빈 없이 못 살아라는 노래. 를 같이 한번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노래 자체는 창빈 거고요. 피처링 이제 J1, 피처링 CB97이고요. 예, 이 스피어비라는 이 아티스트가 정말 요새 언더에서 시작해서 지금 엄청 올라오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창빈이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 그 스피어비라는 친구가 또 예, 많은 그 고생 끝에 낙이라 하죠. 그렇죠. 예,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예, 되게 많은 방송도 나왔고 예, 많은 콤마도 찍었고 예, 되게 언더에서 시작했는데 결국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멋진 음원을 만들 수 있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너무 영광스럽게 이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들도 진짜 이 노래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노래 네, 우리 스피어비의 창빈 없이 못 살아. AKA 되끼성. 네. 그러니까 한국 제목이 이제 창빈 없이 못 살아고요. 영어 제목이 이제 되끼성. 네, 되끼성인데 네, 피처링 J1 그리고 피처링 CB97.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스피어비 친구가 정말 가요계의 한획을 또 이제 그을 것 같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 박수. 눈물이 나네요. 눈물이 나. 진짜 이건. 맞아요. 뮤비 나와야 돼요, 이거. 제발 뮤비 내주세요. 자, 그러면, 네. 예, 네, 창빈방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시간을, 너무 많이 끈 것 같은데, 어쩌다가, 알고 보니, 예, 네, 되끼송 1주년이 됐기 때문에, 와우! 되끼송이 1주년이 됐기 때문에, 아, 창피하다. 예, 네, 그래서 뭔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또 이렇게 창빈이를 위해 이렇게 또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거 뽑고 창빈이한테 보내고 우선 저는 그러면 이렇게 먼저 마무리를 할게요. 아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곡들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들려드리지 못하니까 여기서 다음에 제가 꼭 틀어드릴게요. 일단 네 창빈이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지 지금 가면 좀 그렇고 이따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미가 네,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마음 편하게 이어폰으로 예, 음원으로 이제 제대로 나온 상태에서 들어주셨으면 하네요. 네, 어쨌든 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찬이 야방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Thank you stays. Thank you baby stays. I'll see you guys next time. 안녕. Bye bye.